배우 오윤화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다고 밝히며 이혼한 이유를 전했다. 15일 오후 8시 10분에 방송되는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 기하 4인용 식탁, 재선은 배우 오윤화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오윤화는 아들 미니가 18살이고 내가 27살에 낳았다. 2007년 1월에 결혼했는데 허니문 베이비였고 한 달 빨리 낳았다. 난 미니를 만나려고 결혼한 것 같다며 태어날 때부터 호흡곤란이 와서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이상하게 걸음마도 느리고 일어나는 것도 느렸다. 두 돌이 지난 후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전화가 와서 자폐 검사 받아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 자폐가 의심되니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부터 아들의 장애 가능성을 인지했는데 막상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하더라. 아동발달치료센터를 추천받아서 다니기 시작했다. 그랬는데도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고 병원은 안 가본 데가 없다. 아들의 몸이 약해서 병원에서 살아서 매일 울면서 촬영 갔다으며 그때 출연 분량이 적어서 출연했는데 호의 무사 역할이라서 병풍으로 계속 걸리더라. 한신도 안 빠지더라. 나는 매일 지방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과 육가를 병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촬영 끝날 무렵 갑상선암을 발견했다. 카메라 감독님이 날 부르더니 목이 부어있다고 하더라. 근데 화면에 보일 만큼 목이 심하게 부어있더라. 난 정신이 없어서 못 느꼈다. 내 몸 돌볼 시간이 없었다며 병원에 갔더니 종양이 커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 결국엔 드라마 끝나고 수술했다고 말했다. 오윤아는 수술 이후가 진짜 힘들었다. 7-8개월간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작품 다 못했다며 내 삶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무작정 살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과 소중한 것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 아들만 잘 돌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현경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온다. 동료로서, 여자로서, 엄마로서 너무 대견하다라고 응원했다. 또한 오윤아는 아들이 병원에서 장애 판정도 안 나오고 특수학교도 많지 않아서 입학도 쉽지 않았다.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더라. 예민하니까 작은 스트레스에도 과민 반응을 보였다. 체육대회 날 학교를 찾아갔는데 아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목격했다. 아들이 스트레스가 컸다는 걸 깨닫고 정신을 다잡았는데도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장애 판정도 4학년 때 받았다. 특수학교에 잘 적응했고 13살에 덤마소리도 처음 했다며 스스로 말을 안 했던 시기였는데 자발적으로 덤마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감동받았다. 우리 아들도 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됐다. 늦게나마 오는 행복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오윤아는 1980년 11월 21일 생으로 올해 나이 43세로 고향은 울산광역시 출신이다. 신체 키 170cm, 몸무게 53kg, 혈액형 B형이고 학교 학력은 상원초등학교, 상원여자중학교, 효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가족관계로는 부모님, 언니, 남동생, 아들 송민이 있다. 2000년 제1회 사이버 레이싱 퀸으로 데뷔하였고 소속사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다. 오윤아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탄탄한 몸매를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노안 특집에 출연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역주행 동안 세포로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화제가 됐던 비키니 사진이 발리 여행 중 어머니가 찍어준 사진이라며 비화를 전했다. 오윤아는 부모님, 아들과 함께 발리로 가족 여행을 갔다고 전하며 용감하게 데려갔는데 외국이니까 너무 힘들더라. 부모님 식사 챙기는 게 정말 힘들었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오윤아는 멀쩡하게 나온 게 처음이다. 처음에는 노안, 다음에는 악역 특집이었라며 운동을 할수록 몸이 예뻐져 자신감이 생겼다고 기뻐했다. 이어 오윤아는 동안 외모 때문에 오해를 샀던 경험을 전했다. 오윤아는 지인의 펍에 갔다가 자신이 연예인인 줄 모르고 다가온 남성과 대화를 나눴다며 43살이라고 하니까 놀라면서도 안 가시더라. 남자가 27살이라길 우리 아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가셨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윤아는 연하를 만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러며 생각과 대화가 통하면 내 얘기를 감당할 수 있다면지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오윤아는 예능 프로그램 편스토랑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 미니와의 일상을 솔직하게 공개해 많은 응원과 희망을 전파하며 주목받았다. 오윤아는 방송 이후 아들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며 용돈을 모아 선물과 편지를 보낸 어린이 팬의 선물을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로 꼽았다. 더불어 해외여행 중 미니를 알아본 해외 팬이 직접 호텔로 선물을 보내왔고 또 같은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외국 팬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윤아는 전 수영 선수 박태환이 미니의 열렬한 팬으로 미니를 위해 선뜻 예능에 출연해 수영 풀세트와 애장품까지 선물했다며 훈훈한 일화를 공개했다. 오윤아는 천마라는 말을 미니가 6학년 때 들었다. 아이가 놀랄까 봐 속으로 혼자 울었다라며 미니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때를 떠올렸다. 오윤아는 남들은 평범하고 사소하지만 저에겐 특별한 거니까 라고 울컥하며 방송하면서 위로가 많이 됐다.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에 위로가 많이 됐다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1세대 레이싱 모델로서 활동 초기부터 뛰어난 미모로 많은 화제를 몰고 다녔으며 레이싱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배우로 전업에 성공했다. 중학교 때까지 현대무용을 배웠는데 가세가 기울어 포기하고 고교 졸업 후 1년여 동안 백수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시작한 게 레이싱 모델이라고 한다. 1990년대 후반에 월 4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다가 2004년에 드라마 폭풍 속으로를 통해 연예계에 정식으로 데뷔하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길로 들어섰다. 레이싱 모델 경력을 잊고 봐도 웬만한 배우들보다 훨씬 연기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배우 활동 초반에는 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곧이어 2006년 연애시대에서 빼어난 호연을 보여준 결과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이후 중요한 주 조연 연기자로 자리를 잡았다. 동년배의 주조연급, 서브 주인공급, 여성 연기자 중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깊이 있는 연기력을 보유한 배우이다. 다만 날카롭고 약간의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 톤과 특유의 화려한 외모 때문에 맞는 배역이 약간 제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웬만한 배역을 다 맡아도 모두 기본 이상 해주었기 때문에 방송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는 배우로 거듭났다. 주로 맡는 배역으로는 의사나 경찰 등 도시적인 이미지이며 악역도 많이 연기했지만 훈수 같은 코믹한 역할도 잘 소화한다. 방송 초기에 자신이 레이싱 모델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들어오는 배역은 노출신 위주고 감독들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레이싱 모델이라는 편견 때문에 쉽게 보고 술자리를 갖자는 남자들도 많아서 사람들의 선입견과 시선이 트라우마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처음으로 영화를 찍은 뒤 시사회에서 영화를 처음으로 봤는데 다른 장면들도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 장면만 편집되어 충격을 받고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많은 배역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고사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가 굳어지면 배우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배역을 고르는데 굉장히 고심했다고 한다. 실제로 위의 영화 커리어를 보면 2005년 연애술사 지후로 영화를 오래 찍지 않았으며 그나마 찍은 영화도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드라마 확장판 수준의 영화이기에 제대로 마음먹고 찍은 영화는 2019년 귀신의 향기로 14년 만에 오리지널 영화를 찍었다. 오윤아는 뛰어난 미모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비해 노안인 편이었다. 올드미스 다이어리에 출연했을 때 나이가 24에서 25살이었는데 그 나이에 노처녀 연기를 한 것이다. 다음 작품인 연애시대에서는 아예 이혼녀 싱글맘 역할을 맡았었다. 공부의 신에 같이 출연한 배두나보다 한 살 어리다. 2012년 5월 31일에 방송된 해피투게더에서는 김원효가 조윤아는 레이싱 모델 출신답게 소문난 스피드광이다. 빨리 결혼했고 아기도 엄청 빨리 낳았다. 1분 만에 낳았다는 이야기를 한 후 더 빠른 건 남들보다 더 빨리 늙는다는 거다. 김태희,
수혜와 동갑이고 임수정보다 한 살 어리다라고 말하며 오윤아가 노안이라고 디스했다. 라디오스타에 나왔을 때는 노안은 거들뿐이라고 털털하게 말했다. 사실 그저 맡은 배역에 맞는 이미지를 소화하느라 본 나이보다 더 들어보기에 꾸며서 노안 이미지가 되었을 뿐이고 스타일링에 맞지 않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대에 맞는 외모가 되었고 오히려 어려 보이기도 한다. 10년 전 작품을 지금 다시 봐도 어제 찍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외모에는 딱히 변함이 없다. 오늘은 오윤아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녀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더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